아이고 기시다. 아우 추워. 어디야? 아우 진짜. 아유 어디야? 아우 진짜. 아이고 겨우 왔네. 아우 기시려. 아니 저기 뭐야? 아니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또 이거 왜 이렇게 높아요? 저를 이곳으로 왜 부른 건가요? 예? 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뒤를 보라고요? 아 참. 어머! 지금 저거 일진인가요? 일진! 역시 해돋이는 언제 봐도 장관이네요. 깜깜한 밤을 찍고 붉게 솟아나는 일출을 보면 마음까지 뜨거워지고 새로워집니다. 더욱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금 멋진 해돋이를 보며 새 희망, 새 마음, 새 출발을 다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이 해돋이를 보니까요, 뭔가 그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느낌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도요, 올해 흥 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그나저나 지금 너무 이른 시간인데 이제 뭐 해야 되나요? 이거 오늘 겨울 출사 여행이 테마거든요. 아, 출사 여행이면 사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역의 숨은 명소들을 좀 찾아서 작품 사진 한번 찍어보시죠. 작품 사진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 했습니다. 풍경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요? 삶의 여유를 안겨주는 풍경,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차분하게 하는 풍경, 어쩌면 시간마저도 잊게 만드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명소를 찾아 2019년의 겨울을 사진으로 담아볼까요? 시간마저도 붙잡을 수 있는 숨겨진 사진 포인트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이분은 오랜 시간 사진 작품을 찍어온 이광주 사진작가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해돋이 사진을 열심히 찍고 계십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와, 안녕하세요. 해돋이 사진 찍으러 오셨나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오늘 미션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역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좀 멋진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나 오늘 사진 찍으러 나왔는데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래? 아, 시간 괜찮으세요? 네네. 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외치고 가볼까요? 저기 보고. 자, 하나, 둘, 셋. 출발! 이렇게 해서 이광주 사진작가만 한다는 숨은 출사 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충주 중앙탄면에 위치한 장리산성. 이곳에 이광주 사진작가가 아끼는 사진 포인트가 있다는데요. 선생님, 겨울에도 이렇게 출사를 자주 다니세요? 겨울에 뭐 겨울이라고 사진 안 찍습니까? 우리는 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겨울이 네. 조금만 더 일어날 때 그래서 그렇지 일어나기만 네. 하면 주 또 새로운 분위기가 나니까 덥지 않고 이렇게 좋아요. 아, 겨울에.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장소인 장윤산성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야 이제 정상에 다 왔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뭔가 작품이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여기 진짜 뭔가 제가 제일 높은 곳에 와가지고 한눈에 다 내려보는 느낌이에요. 보면은 나무도 있고 저쪽 보면 다리도 있어요. 근데 이거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무 보이죠? 예. 팔부 이렇게 팔부만 놓고 우리 대각선이 잘 잡혀야 됩니다. 대각선이 예. 똑바르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남한강이 굽이쳐 흘러가죠. 네. 그리고 우에 수평을 잘 잡으세요. 산등선 수평을 딱 잡고 네. 우리 길이 대각선으로 쭉 나갑니다. 아. 그러면 이 기본 앵글이 아주 아름답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장미산성의 위치가 워낙 좋아서 보이는 곳마다 멋진 풍경이었는데요. 구도만 잘 잡아내면 멋진 작품 사진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장미산성에서 바라본 풍경 사진. 이곳에서 바라본 사계절이 다 좋습니다. 가을엔 가을의 빛으로 물들고 여름엔 초록이 무성한 멋진 여름 풍경도 담을 수 있다네요. 장미산성에는 일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 포인트도 있었습니다. 저 멀리 충주 계명산과 제천 월악산 영봉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숨은 일출 명소이기도 하답니다. 여기 예. 제가 아끼는 자리입니다. 아. 우리 여기 계명산, 예. 남산 네. 가운데 저것이 월악산인데 이 사이에서 일출이 일어납니다. 아. 여기 일출을 찍다 보면 예. 저는 가슴이 확 열립니다. 가슴이 확 열리는 이광주 사진작가가 찍은 일출 영상 감상해 보실까요?
산 능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 근사하죠? 하늘, 구름과 태양, 그리고 산이 서로 어우러져 멋진 작품 사진으로 남습니다. 이런 가슴 벅찬 장관 때문에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산을 오르고 또 일출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거겠죠. 멋집니다. 멋져.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파른 산도 올라야 되나 봐요. 이야, 요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금방 나와요. 사진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게 이 정도는 뭐 아주 기본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올라가야 되고 자 조심하시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사진을 위해서라면 올라가야지 좋은 걸 찍습니다. 장미산성 남쪽 봉우리 정상에 올라가면 또 다른 사진 포인트가 있다는데요. 야, 여기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찍어야 될까요? 아 여기가 서청 서청주. 아, 여기 포인트 잡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여기 서청주 아닙니까 여기가 천문과학관 있고 이 아침으로 운해가 쫙 들어오면 진짜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가. 운해가 없어도 근사한 겨울 풍경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서충주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보면은 풍경에선 수평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피사체를 찍을 때는 피사체 주위에 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앵글을 높낮이에서 약간 각도에서 빼주고 찍으시면. 네네. 이 멋진 풍경을 어떻게 하면 좋은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지 사진 작가님께 한참 동안 지도받았습니다. 지도받은 대로 겨울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봅니다. 김춘수 시인은 이름을 불러주면 비로소 꽃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셔터로 눌렀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풍경으로 완성되네요. 이곳에 운무까지 더해지면 이렇게 더욱 아름다운 풍경이 된다는데요. 자,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충주 장미산성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해 보실까요? 장미산성에서 내려와 충주의 또 다른 출산 명소를 찾았습니다. 여기도 진짜 뭔가 딱 트여서 경치가 좋은데요? 저기 고리 두 마리 보이죠? 저 앞쪽에. 이곳이 어딘가요? 아, 우리 여기 탕구모입니다. 탕구모에 저 보이는 대교가 탕금대교. 탕금대교. 아, 탕금대교. 아주 저녁에는 탕금대교의 조명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어떤 것을 잡고 찍어야 될까요? 아, 여기는 지금 내려가서 철새 오는 장면을 한번 철새가 오나 한번 관찰을 해볼라요. 철새요? 철새. 그럼 제가 새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어, 렌즈는 망원 렌즈가 좀 필요합니다. 망원 렌즈? 네. 요 정도. 아, 그렇군요. 가시 나무니까 조심조심 해야 돼. 아유, 그러니까 얼었나 봐요. 아, 날씨가 요새 갑작스레 추워져가지고. 아니, 선생님. 예.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 이 철새들이 자유롭게 노는데 사진 찍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얘들이 자연스럽지 못해요. 아. 그래서 제가 내가 없다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장막을 쳐놓고 애들은 자유롭게 놀고 사람이 보이면 철새가 안 오니까 여기 숨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숨어서 찍으려고. 그렇습니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이 정도 정성과 수고는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있는 거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마치 보초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군대에서 이렇게 여기는 옷 이렇게 떳떳하게 입고 새들이 올 때까지 기다림이 있어야 돼. 기다림이 지구력이.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기다리면 철새가 옵니다. 자유롭게 노니는 철새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기 위해 시간을 두고 이렇게 천천히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진 작업은 기다림의 미학. 인내력이 없으면 좋은 사진도 얻을 수 없는 법이죠. 이것이 기다림의 미학으로 얻은 철새 사진. 그냥 단순하게 얻어걸린 사진이 아니랍니다. 강태공은 낚시를 하면서 세월을 낚고 사진작가는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낚는 게 아닐까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이광주 사진작가의 철새 작품들인데요. 겨울 강가에서 노는 철새들 모습에 마음이 정화됩니다. 탕금대교의 조명까지 들어오면 이야 예술이죠.
아, 제가 오늘 충주 지역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이 촬영 포인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요, 이런 멋진 풍경 명소를 찾아가서 이 삶의 여유를 느껴보시는 건 어떠겠습니까? 사진기 한번 담아보세요. 시간이 흘러가는 자리에 풍경이 남아있습니다. 2019년의 겨울 풍경도 우리가 있는 곳곳에 펼쳐져 있는데요. 조금만 발품을 팔면 멋진 풍경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명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의 풍경을 담아보시면 어떨까요?